정체를 알 수 없는 파티에 초대받은 퀸시 레이너드. 그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저택에 들어섭니다. 저택의 내부는 바깥의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자동으로 바닥 청소가 되는 첨단 장치에 변기 커버가 황금일 정도로 사치스러운 물건들로 가득했죠. 그리고 메인 어트랙션이라면 막혀있는 수상한 장식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집주인에게로 향하는 퀸시. 황당하게도 인사를 건네려는 퀸시를 무시한 채 파티의 주최자들은 자리를 떠나고 마는데요. 이에 퀸시는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손님인 린리와 대화합니다. 퀸시의 말을 씹어버린 집주인들처럼 이 린이라는 여성도 그의 못지않은 기묘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퀸시는 일단 특이한 구조를 가진 저택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참혹한 살인 현장이 되어버린 저택. 퀸시는 손에 묻은 피를 씻으며 호흡을 가다듬고 저택의 관리인들에게 서둘러 사건을 알립니다. 어째서인지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집주인들. 퀸시는 자신이 헛것을 먹은 것인지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층에서 만났던 여성 린리가 저택에 들어서고 하지만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듯 린리는 위층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못했고 퀸시를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던 사이 손님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저택은 언제 그랬냐는 듯 떠들썩한 파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님들은 죽었다 살아난 집주인 유아 헤인즈 박사의 투자자들이거나 기술 지원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택 안에 두 명의 린니가 존재하는 것이었죠. 서둘러 킨시는 위층으로 사라진 또 다른 린니를 쫓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죽어있는 집주인들. 퀸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환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목격자였기에 범인으로 몰리는 퀸시. 그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화장실에 숨는데요. 퀸시는 문득 아까 전처럼 손을 씻으면 시간이 되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면대에 손을 씻으니 거짓말같이 되돌아간 시간. 사람들은 다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이 살해당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이 퀸시는 유일하게 자유롭던 고양이가 살인범이 아닐까 하는 망상도 했지만 정말로 고양이는 아니었죠. 퀸시는 왠지 모르게 린리는 범인이 아닐 거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녀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린니는 본인이 두 명이며 살인과 타임루프가 반복되고 있다는 퀸시의 말은 황당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역시 그가 범인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함께 세면대를 사용하여 진짜로 타임루프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요. 만약 타임루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둘의 만남을 증명할 단어로 린니는 라벤더를 말해주었죠. 린니와 함께 루파하려던 계획은 실패했지만 저택은 다시 사건의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고 시끄럽던 연회장은 기이한 빛이 감돌았죠. 그리고 2층 서재로 향하는 퀸시.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있는 같은 사람의 무수한 시체들. 복도에도 중앙원에도 두 집주인의 시체들로 가득했죠. 겁에 질린 퀸시는 또다시 화장실로 뛰쳐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택에 놓인 시체들처럼 복제되기 시작하는 퀸시. 모든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그 자체가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 아니었고, 피조물이 죽는 오류가 발생해 리셋하는 과정에서 퀸시만 우연히 리셋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타임루프도 우연히 만들어낸 착각이었죠. 그리고 린리는 이런 우연일지라도 참고 자료용으로 쓰기 위해 퀸시를 다음 단계로 보내버리려 합니다. 강제로 떠밀려버린 퀸시는 하는 수 없이 눈앞에 놓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나락으로 떠밀린 것과는 다르게 산뜻한 바람과 향긋한 라벤더가 피어있는 곳으로 온 퀸시. 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그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 바로 린리였죠. 린리가 의식을 잃자 모든 것이 멈춘 세계. 이로 말미암아 퀸시는 이곳이 린리의 기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기억의 통로를 통과하며 그녀의 기억을 탐험하기 시작하죠.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던 린리. 병은 언제든 악성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고, 린리의 부모님은 무엇이 아이에게 최선일지를 두고 다툼 아닌 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어린 린리는 이러한 사실보다 이제 소풍을 가지 못한다는 게 더 큰 아쉬움으로 느껴질 뿐이었죠. 그리하여 아버지 빌은 끝마치지 못한 소풍을 준비하고 밤이 되어버린 소풍 장소는 별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린리는 어두운 밤에도 라벤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대학에서는 기억에 관한 신경과학을 연구하게 되죠. 린리의 대학 시절 기억에 등장한 퀸시.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린리의 기억이 사실이라면 퀸시는 단순히 프로그램한 피조물이 아닌 실제로도 존재하는 사람일 것이었죠. 그렇게 퀸시는 천천히 둘의 첫 만남을 지켜봅니다.
그날 이후 둘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도서관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학식을 먹다가도 캠퍼스를 걷다가도 마주치게 되자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창틀에 걸터앉아 대화를 하던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린이가 깜빡 잠이 들자 사라져버린 퀸시. 이후로 한동안 그는 린이의 기억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눈이 내리던 밤, 퀸시는 갑작스레 린리에게 연락합니다. 그렇게 퀸시는 린이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퀸시가 준비한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린이를 위한 작은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들을 긁어모아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준비한 퀸시.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대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란히 졸업하게 된 두 사람.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린리는 유해인지 재단의 연구소에 취업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퀸시.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는
아직이 방 안에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회사의 파티에 참석한 린니는 두 오너에게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요. 그 일은 바로 사람의 기억을 기계에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사 공고에도 없는 베일에 쌓인 회사였지만 꿈을 실현시킬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첫 출근을 하게 되는 린니. 수상함을 풍기던 외딴 저택의 지하에는 거대한 크기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은 물론 기숙사와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죠. 그렇게 린니는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고 늦은 시간 퇴근하게 되면 함께 살게 된 퀸시가 맛있는 요리를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은 항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럴수록 린니의 귀가 시간은 늦어져 갔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죠. 그리고 린니가 자원하게 된 중요한 투자 유치 시연회가 있던 날, 린니는 결심합니다. 연구실에 있는 기숙사로 거취를 옮기기로. 그것이 둘 모두에게 좋다고 린니는 판단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 원래 린니가 하기로 했던 시연이 앞당겨져 그녀의 동료가 대신 시험하다 사고가 난 것이었죠. 사람을 기계의 부품으로 취급하는 오너와 투자자들. 린니는 자신의 모든 열정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꿈을 내려놓게 되죠. 그렇게 그녀는 어릴 적 소풍 이후 처음으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 후 뜻밖의 임신을 알게 된 린니. 하지만 희귀 질환을 앓고 있던 그녀는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비록 진행이 멈춘 상태라고는 하지만 확률적인 위험성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존재했죠.
수많은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선택한 린니와 퀸시. 둘은 다른 부모들처럼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고 아기 용품을 쇼핑하기도 하면서 차근차근 부모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불행은 행복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괜찮던 린리의 병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미수아로 낳고 병을 조기에 치료하거나 아이가 건강히 태어날 때까지 치료를 미루거나. 결국 퀸시의 권유로 치료를 선택하는 린리. 그렇게 린리의 치료는 성공적이었지만 아기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생과사를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고 비록 평생 호흡기에 의지하게 되었지만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린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토비아스를 소풍에 데려가려 합니다.
그렇게 토비아스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윤니와 퀸시는 죄책감과 후회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니는 과거 자신이 하던 연구에서 어떤 희망을 보게 됩니다. 기계와 기억을 연결해 조작할 수 있다면 아픈 기억들을 잊고 행복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녀는 그것이 구원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남은 것은 오로지 시간과 실험이었고 결국 본인의 기억을 데이터화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린리는 그렇게 추출해낸 자신의 기억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억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퀸시가 있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린이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에러의 원인을 알아내기 시작하고 이어 한 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퀸시가 유해인지 박사의 죽음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계속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퀸시는 저택의 모든 공간에서 죽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관측하고 그 결과 모든 죽음은 시어네에서 선보인 실험용 양자 컴퓨터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러의 원인이 지하의 컴퓨터 시설 파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퀸시는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풍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퀸시가 속한 세계뿐 아니라 모든 것이 가상현실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속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는 시점마다 계층은 한 겹 더 쌓여갔고, 이윽고는 시스템의 과부하를 야기하자 시뮬레이션을 관리하는 인공지능이 개입하여 붕괴를 막은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에러의 원인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삶의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 그것이 이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진 이유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였지만 아들 닐 와츠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테스트의 끝은 곧 시스템의 종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그들이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간 한 켠을 남겨주기로 하는데요. 모든 시뮬레이션이 종료되고 관리자는 컴퓨터 자원을 거의 소모하지 않는 영역에 린리와 퀸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모든 역경은 사라진 소위 완벽한 시간선이었죠. 하지만 린리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주저하는데요. 이에 퀸시는 이곳은 우리에겐 여전히 현실이라며 그녀를 다독입니다.
오늘은 임포스터 팩토리의 스토리를 알아봤는데요. 투더문에서 느낀 감동과는 사뭇 다른 가족에 대한 애틋함 같은 감정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투더문 할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때처럼 눈물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플레이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OST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여전히 좋았습니다. 1편인 투더문은 임종 직전의 사람의 기억을 조작해서 평생 못다 이룬 꿈을 이뤄준다는 내용의 이야기였고 2편인 파인딩 파라다이스는 그렇게 만들어진 행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부작의 마침표인 임포스터 팩토리에서는 방향을 약간 달리하는데요. 기억을 조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을 데이터화하고 모든 삶의 가능성을 계산해서 현실에서 못다한 삶을 완벽한 시간선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무런 역경이 없는 인생이 과연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시하죠. 이처럼 이 작품의 감독은 주로 사람의 기억과 인생을 이야기의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임포스터 팩토리에서는 양자역 확정의 개념을 활용하여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1편인 투더문부터 해서 작가가 과학 덕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터널 선샤인, 매트릭스, 인셉션, 13층 같은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보면 계속 어떤 푸른빛이 퀸시를 비추고는 하는데 이는 시뮬레이션 외부에 있는 닐 와츠가 기초현실과 비슷했던 퀸시의 세계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것 같고 이게 약간 양자역학적인 개념과 맞물리면서 닐의 관측이 퀸시의 세계를 확률해서 실존으로 바꿔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가상현실 속 존재도 실존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그럼 유바!